자, 2024년 5907 삼순환 1회 복통이 촬영 시작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했는데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설문 1회 해결인데 취소송의 대상, 뭐 일반론을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면 좀 충분해 보입니다. 조문, 취소의 대상적 격에서 처분 개념 쓰는 게 핵심이죠, 처분 개념. 그리고 판례를 써줬는데, 지금 여기 한번 좀 보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목차에서는 뭘 써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큰 목차에서는 구체적 설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지금 목차만 봐서는 지금 뭐를 어떻게 다투는지를 모르겠네요. 내용을 읽어봐야 지금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큰 목차에서는 이 사건 퇴직 거부의 뭐 취소의 대상성이라든가 좀큰 목차를 구체적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 좀 유념 좀 해주시고 목차가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 이렇게 날짜나 구체적인 설문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자체가 논리적이에요, 보니까. 사안에서 을이 취소송을 제기한 대상의 2022년 1월 20일 연금 지급 거부 의사는 재결 확정된 연금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다만 전달해주는 관념의 통지 또는 단순 사실의 통지라고 보면 돼요. 관념의 통지 또는 단순 사실의 통지로서 그 지급 결정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처분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상적격이 충족되지 않는다. 포섭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문장 자체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문의 구체적 내용까지 써준 것도 아주 좋습니다. 목차만 조금 더 설문 내용으로 구체화시켜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판례도 여기에서 판례에 대한 검토까지 해주고 있네요. 좋은 답안입니다. 여기처럼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소변경의 이런 것들은 일반 논의니까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의미 요건 이런 것들은요. 조문만 제대로 써 있으면 돼. 조문은 써줘야 돼요. 21조 소 종류의 변경이죠. 그리고 조문에 맞게 포섭만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조문에 요건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암기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조문으로 퉁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자, 설문 이해 해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죠. 설문 이해 해결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고 로마자부터 써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의 소재. 당사자 승인이 가능한지. 자, 제기 가능성의. 그렇죠. 자꾸 조문 빼놓고 있는데 조문은 좀꼭 언급을 해주세요. 당사자 승인이 몇 조에 있는지. 뭐, 소송유권 대상 적격. 일반론은 상당히 잘 썼어요. 동그라미는 보통 병렬적으로 쓸때 많이 쓰니까 이럴 때는 이제 반가로나 아니면 가나 다나 뭐 이런 걸로 좀 써주는 게더 좋긴 하죠. 공법상 법률 관계에 해당돼서 대상적에 충족된다. 이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형 결정에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으면요. 그 당시에 법률은 적법 유효한 게돼 버려요. 그러면 지급 거부가 돼 버린 거잖아요. 따라서 유형 결정에 소급표가 미쳐서 그 법이 과거로 소멸해야, 그래야 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공권의 발생과 관련해서 결국 유형 결정의 소표가 문제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장래에만 있다. 그러면요. 재직 기간 중에 그 법률은 적법 유효한 법이 된다면, 그러면 재직 기간 중에 연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거를 본안 판단해서 써야 되느냐. 우리가 추상적 공권은 당사자 승인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판례가 있죠. 따라서 구체적 공권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 유형 결정의 소표를 쓰는 게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물론 뭐 실무에서는 보통 권리 주장을 하면 소송요건 웬만하면 통과시키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본안 판단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유형 결정의 소표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득점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목차화시킨 건 아주 좋네요. 눈에 딱 띄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항고소송과 달리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 보충소송이 요구된다 기억합니다.
그렇죠. 이행을 구하는 지급 청구를 해야 된다. 제소기간. 공무원연금법상의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5년. 공무원연금법에서 안 주긴 했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4조 1항의 관련 조문에 의해서 민속법이 적용되니까 여기는 다른 법률에 규정했을 때 불변 기간으로 한다. 그 조문을 써줘야죠.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유형 결정 이전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법률상 장애가 있다면 유형 결정으로 인해서 공권이 발생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소멸시의 기산점이 유형 결정 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유형 결정 시로 보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다면 지금 2020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2023년까지 또는 2024년 뭐 소재 기시로 보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죠? 자. 그 정도 좋습니다. 잘 썼는데 유형 결정의 소표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5년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조문은 안 좋지만 나머지는 간단하게 잘 썼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사족이 되는 건데 의무행 소송은 뭐예요? 항고 소송이에요. 항고 소송. 법에서 정한 법정 외 항고 소송이죠. 처분을 전제하는 겁니다. 처분을.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위에서 논의했는데 갑자기 얘가 나오면 논리가 지금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빼야 됩니다. 잠정적 권리구제수단, 집행정지 가처분. 이 정도 분량으로도 쓰고 더 줄여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가처분 안에다 이 내용을 집어넣기도 하죠. 44조 1항에서 2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8조 2항에 따르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준용될 수 있다. 좋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지금 공단이기 때문에 8조 2항에서 민속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가집행 선고가 가능해요. 다만 43조 국가를 상대로 할때 가집행 선고를 제한했던 법률이 유형 결정 나왔다는 이거를 제도 설명 측면에서 언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쓰고 판례를 써주는데 내용은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다만 제가 볼때 이제 목차에서 쟁점 이름을 부각시켜 주는 게 좋겠죠. 즉 입법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자, 그리고 키워드 현출 정확히 하세요. 법률이 명백히 유연임에도 뭐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요. 헌법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굳이 입법을 강행한 그런 경우에만 고의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 유법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명백히 헌법 문헌에 반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답안지 훈련이 좀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단 나누기 대신 들여쓰기를 하죠. 이쪽으로 이제 들여놓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보기 안 좋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맞히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목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썼으면 다음에 1, 반가로, 그래서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여쓰게 해도 돼요. 다음. 연금지급거부사가 처분에 해당되는지. 잘 썼어요. 연금지급거부가 처분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써준 거 아주 좋아요. 들여쓰기만 조금 더 신경 쓰세요. 너무 빡빡하네. 그리고 날짜 같은 거꼭 언급해줘야 된다. 법률에 의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 즉 사실의 통지에 불과다. 따라서 부적법한 취소에 대해서 당사자 성으로 소 변경이 문제된다. 그렇죠. 이렇게 조문 연출. 상당히 답안지를 잘 썼네요. 조금 교수님들이 읽기 편하게만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썼어요. 당사자 소송, 지급경제의 성격, 단수 통지,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 우리 쪽으로 따지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의 통지라고 쓰면 되겠어요. 당사자 소송의 적법성. 그렇죠. 조문 써주는데 공단의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의 지위가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처분성 여부에서도 미리 검토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주문하고 쓰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쓰고 있어.
좀 조문만 현출하면 되니까 좀 편안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 결정의 소호표 여기서 중요 쟁점이었는데 여기서는 드디어 썼네요. 일반 사건의 유형 결정의 소호표에 미치는 이제 쟁점 부각. 쟁점을 부각하는 게 좋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빠짐없이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쟁점을 부각 측에서 강약 조절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답안지는 아주 훌륭한 답안지입니다. 근데 강약 조절을 조금 하면 오히려 교수한테 어필이 돼. 상황 같은 경우는 소재기, 유형 결정 이후의 소재기니까 일반 사건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일반 사건의 소고표가 미치는지 대법원과 헌재 견해 얘기하고, 그리고 헌재대로 권리구제 요청과 법적 안정성 요청을 비교 형량하고, 사안은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가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퇴직 공무원이 공직에 취임했을 때인데 몇명 되지도 않을 거 아니야. 법적 안정성을 형의화시킬 정도로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일부 감액도 안 되고 완전히 지급정지시킨 것은 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 위반, 그리고 또 과잉금전 원칙 위반으로 비례원칙 위반도 될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권리구제 요청을 우선시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안 같은 경우는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유형 결정에 의해서 유형 결정의 소호표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했다면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유형 결정 시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유형 결정 시로부터 40일 내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제소 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일반 사건, 게다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사안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혀주는 게 좋겠어요. 보통 불가정리에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은 판례는 이제 취소를 전제로 90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90일로 따지더라도 당사자 소송이니까 90일은 아니에요. 당사자 소송의 제소 기간은 민법처럼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할수 있는 겁니다. 사안은 5년이죠. 그런데 90일로 기산하더라도 유형 결정 시로부터 40일 내에 했단 말이에요.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할 만한 사안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유형 결정의 소급표가 미친다. 그러면 2018년 이후 2020년부터 시행됐던 그 법은, 2020년부터 시행된 그 법은 과거로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퇴직연금이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쓰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잘 썼어요? 국회 입법작용, 국가배상 요건. 이거 어려울 텐데 자간으로 맞춰라 이렇게 썼어. 이렇게 연결해서 쓸 때는 그냥 동그라미로 하세요. 이거 점 찍으려면 힘들지 않나? 편하면 그냥 하시고. 그냥 자간으로 맞춰 쓰는 게 힘들어. 막점 찍고 하려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판례만 정확히 쓰면 됩니다. 아, 컴퓨터 글씨 나왔네. 자, 연금 지급 거부가 처분이 이제. 자,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아까 위에 답안지처럼 막 세세한 거 빠짐없이 쓴건 아닐 텐데도 널널해 보이는데도 강약 조절을 하면 이제 고득점이 나와요. 대상적금 처분 개념. 사안의 경우에도 오히려 저 같으면 퇴직 지급 거부가 처분인지 여부 쓰고 나중에 마지막 결론 쓰는 거를 소결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예쁜 글씨를 쓸 때는 잘못 쓰면 눈에 확 띄어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줘야 돼. 근데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소변경 의미 요건. 아우, 깔끔하네 그냥. 의 3조의 조문도 뭐 놓친 게 없네.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연도 쓰면 좀 좋겠네. 연도. 조금 포섭해서 당사자 소속의 지금 보니까 요건에서 조금 더 언급해야 될 것들이 좀 빠져 있죠. 이번 기회에 정리하세요. 근데 요건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항고 소송하고 비교되는 거 위주로 좀 써주면 되겠죠. 다음. 유형 결정의 소호표 뭐 앞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특히 일반 사건이라는 거 써주고, 그렇죠. 제소 기한이 도과되지 않은 일반 사건, 이건 이제 대법원 견해대로 써버린 건데, 물론 뭐 헌법 문제가 아닐 때는 헌법 결정 내 쓰지 않아도 뭐 점수를 깎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일반 사건인데 이런 것들은 잘못 쓰면 좀 너무 아깝네요.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 결정은 소급표가 인정된다. 판례에 따라서 포섭을 해줘야죠. 포섭. 권리구제 요청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의 비교 형량 이런 걸좀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돼요.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에서 항고 소송과 차이가 있는 거뭐 협의 소기나 재소 기한 이런 거 조금 언급을 더 해줘야 돼요. 잠정적 권리구제, 가구제.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제 조문 연출이 여기서 좀 빠졌네요. 가집행 선고는 유형 결정 조문 43조. 그렇죠. 이 유형 결정 이 얘기를 꼭 써줘야 돼요. 성립 요건 쓰고 공무원에는요 국가기관 행정기관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보다 더 핵심은 입법작용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수 있느냐? 광범위한 입법재량과의 충돌의 문제가 있지만 헌법문안에 명백히 반하는데도 입법을 했다면 그때는 고의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인정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채점제가 잘 써줬어요. 이 쟁점을 쓰는 게 핵심이다. 자, 1의 답안지 측으로 상당히 다들 잘 썼네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주 답안지들 레벨이 상당히 높아요. 유형 결정을 왜 쓰는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답안지가 있었고, 그리고 당사자 소송에 관해서 항고 소송과의 비교, 그 핵심 부분을 터치를 제대로 안한 답안지도 좀 있었습니다. 시간 내에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보강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1회 복통위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